산타페 DM. 산타페 DM입니다. 13년식, 2013년식이고요. 이 차량 저희 피니시 모터, 예전 피니시 모터, 저희 모터 브레인즈로 바꾸기 전부터 초창기 때부터 저희 작업을 좀 많이 한 차량인데요. 이 차량 라파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뭐 무동력도 했다가 무동력 빼고 탄 유속증강기 탄 R타입 D타입도 다 경험했고요. 또 고스트 냉각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그리고 냉각수 첨가제 그리고 고스트 팩 라파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제품들을 거의 다 장착한 차량입니다. 또 오늘 시간이 나셔가지고 고스트 알파 RV SUV 전용 8장만 추가 장착할 건데요. 지금 작업은 하고 있고 사장님은 그동안 자동차 검사 3번 맡았다 그랬죠? 3번 맡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다 통과했죠.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지금 스로틀도 열어봤더니 카본 찌꺼기 슬러지 하나 없이 지금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뭐 폐차 때까지 아마 저희 제품 안 만났으면 그 사이에 벌써 카본 찌꺼기 슬러지 쌓여갖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지금 좋게 잘 타고 계시고 오늘 고스트 알파 추가로 장착하고 흡기 전용 추가로 장착하고 원래 이 고객님은 저희 매장에 뭐 그냥 왔다 갔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하시는 분인데 테스트 주행 없이 항상 출고했는데 오늘은 저희 기술 대표하고 저하고 모터브레인즈 본사 기술 대표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차 상태 한번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영상을 저희가 찍겠습니다. 고객님은 원래 이런 거 찍기를 별로 꺼려 하십니다. 어차피 타보면 아는데 뭐하러 찍냐 이런 고객님이시니까 저희가 타보고 한번 느껴지는 대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사장님. 네, 접니다. 네, 사장님. 집에 다 와 가는데요. 네네네. 아, 뭔 차가 이렇게 잘 나가? 그죠? 네. 아, 이제 완전히 틀리지네, 또. 완전히 또 틀려졌죠? 저희가 약간 아니, 흡기라인 조금 보기도 했고, 네. 요거 8장 붙었다고 차가 또 그렇게 틀려집니다. 아, 그리고 그, 저, 땡기는 거. 네네네. 그게 이제 조금 느끼는데 네네네 네네 그래도 모르겠는데 야 그 정도면요 제가 아까제 네네. 같이 일부러 사장님차 오랜만에 타봤잖아 네 근데 우리 기술 대표도 그렇고 난 옆에서 타보면 맨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 아 나 가솔린차 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어 그거는 옛날부터 좀 많이 느껴졌지만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이제 이 차가 고속 주행 차량 같아. 그죠? 그러니까 네, 이게 지금 네, 금방 와요. 요즘 네. 고스트 알파 이 제품 대단한 제품 만들었습니다 저희. 아유 장훈이랑 축하드립니다. 아유 감사하고요. 나중에 대기 네, 나오면 네. 또 한번 달아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. 네 한번 더 그때 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. 예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